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새롭게 담원에 합류하게 된 탑라이너 칸 김동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합류하고 바로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연습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던 친구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패를 끼치지 않고 좀잘 융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대회 우승하면서 어느 정도 잘 섞여 들어간 것 같고 이제 남은 대회들 준비함에 있어서 뭐 모자란 부분 안 보이도록 많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남기고 싶어요. 아무래도 20년도에 있어서 일단 한 차례 실패를 겪어왔고 20년도에 있어서 최고로 성공한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갭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딱 보이는 대로 스피디하고 정교하고 되게 속도감 있게 잘 굴리고 잘 이기는 팀이었죠. 일단 깜짝 놀랐죠. 애들이 이제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놀랐어요. 이제 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롤드컵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친구들 보면 아직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면에서도 제가 보고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나이가 3, 4년 정도 뭐더 어렸으면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프로 생활 끝 이제 끝부분 쪽 황혼기에 접어든 상태라서 부담감을 느끼는 건 딱히 없어요. 전임자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제 실력에 대한 부담감이죠. 이제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히 이 자리에 있어서의 부담감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겠다. 좀 이런 향상심 있게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드 정글이 너무 탄탄하고 바텀에서도 받쳐주는 역할이 너무 확실하게 되고 심지어 캐리까지도 되는 바텀이라서 이제 팀 색깔에 맞춰서 이제 조합 맞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만 게임하면 된다고 생각 들었어요. 이게 제가 결국 LPL에서도 한 2, 3년 있었으면은 이제 거기 이제 색깔에도 맞춰서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1년의 시간은 짧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도, 팀한테 있어서도. 근데 어쨌든 팀에서도 저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살짝 둘다 아쉽게 됐지만, 일단 LC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만 문제 없으면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워낙 잘하잖아요. 뭐 고비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좀 아직까지 이제 들었던 생각은 너무 팀원들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위기라고 얘기할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롤드컵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대회까지의 텀이 있잖아요. 이제 그텀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좀 이런 식의 생각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을 우승하고 MSI를 하고 썸머 우승을 하고 롤드컵까지 하고 이제 딱 시즌이 끝났는데 그 1년간 너무 되게 바쁘게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딱 끝났을 때, 아, 이제는 슬슬 놔줄 때도 된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젠지하고 T1하고 한화가 경계되는 팀인 것 같아요. 일단, T1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옛날부터 LCK에 있었던 기존 강호팀이라서 되게 그냥 잘할 거라는 좀 어느 정도 뭐라고 하죠? 근거는 없는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재 계급 뭐 이제 베릴 친구는 이제 또뭐폰 게임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를 다 제치고 나서도 그냥 사람으로서도 다 성격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장난을 쳐도 다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표현이 지금 딱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허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게임도 열심히 하고 아니 성격이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과묵할 줄 알았는데 되게 뭐라고 하죠? 사교성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사회성도 좋고 일단 깜짝 놀랐어요. 좀 되게 사람으로서 엄청
완전체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게이머로서 이상적인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제 남은 대회들 어떤 대회가 됐든 간에 다 우승하는 걸 원하죠. 일단 이제 첫 번째 대회를 우승했으니까 이제 또 다음 대회도 우승하고 다다음 대회도 우승할 수 있게 항상 경기 감각도 실력도 되게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게 일단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저 포함해서 이제 게임단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